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정형화해서 식으로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Defining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머신러닝이 Predict Fashion, 패션이라고 예측을 한 것 중에서 실제로 패션이 맞는 것의 비율, 그죠? 그것은 219개 중에서 197개, 그죠? 머신러닝이 프리딕션 한 것 중에서 패션이라고 프리딕션 한 것 중에서 실제 패션인 것의 비중, 그러니까 여기 0.9가 나왔어요. 예측률이 190%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머신러닝이 프리딕션 패션으로 예측한 것, 예측한 거니까 어디 있나요? 이거죠? 머신러닝이 패션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패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이 197개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309개 중에서 309개 중에서 90%를 예측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으로서 머신러닝이 예측 패션이라고 예측한 사진들 중에 실제 패션 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90%란 말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겠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가 다릅니다. 309개 중에서 90%인 278개 되겠네요. 278개를 맞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사진의 어떤 예측률이 9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머신러닝으로서 얘가 참이라고 말한 것 중에서 진짜 참인 경우가 90%라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19분의 119와 309분의 197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아주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conditional인데 condition은 주로 이렇게 marginal probability가 조직이 됩니다. marginal probability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그것이 분모가 되고 그리고 분자가 되는 것, 그죠? 분자가 되는 것은 truth is fashion 되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joint probability입니다. 지금은 마치 marginal probability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얘는 joint probability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다시 올라가서 얘는 마지널 프라보빌리티입니다. 그렇죠? 얘는 조인트 프라보빌리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라보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마지널 프라보빌리티 분의 조인트 프라보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것분에 이게 되거나 이것분에 이게 되거나 이것분에 이게 되거나 뭐 어쨌거나 이렇게 마지널 부분이 분모가 되고 다음에 이 네 개가 얘와 얘가 분자가 되는 것이 conditional probability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vertical bar,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 문장을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P of truth of fashion, given machine learn is pred fashion. 그렇죠? 이렇게 vertical bar로서 gi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truth is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패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플러스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말과 요 말, 조금 전에 했던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장을 보시면 truth is fashion and machine-learning is pred fashion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joint probability라는 것 쉽게 정확히 볼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적어 요 내용이 지금 위에는 그냥 truth is fashion 이렇게만 적어두고 있잖아요. 어디 있나요? 이렇게 truth is fashion만 적어져 있으니까 이게 marginal probability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요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왜냐니까 truth is fash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니까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joint probability잖아요. 그죠? 얘와 얘가 joint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좀 더 정형화 적게 되면 이렇게 적게 돼요. Truth is fashion and machine learn is pred fashion. And는 들어있죠. 요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기본적인 형태가 an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is만 있는 경우
단지 그냥 잊어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마지막 프로버빌리티 일반적인 형식이 이런 형식이에요. is 이렇게 적고 있죠. 지금은 좀 숫자가 좀 달라졌어요. 예제는 여기 있는 이 예제입니다. 사진이 천장인데 뭐 천장 중에서 어떻다 어떻다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죠. conditional probability p of a given b는 p of b분의 p of a and b가 된다는 거죠. 이게 joint probability이고 얘는 marginal probability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a가 발생할 확률,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 아니라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 분의 그리고 분의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서 풀어 쓰게 되면 다시 그럼 올라왔어. 프레디션, 머신러니 패션이라고 예측한 것, 그것이 b죠. 이게 b입니다. b분의 실제로도 패션이고 그리고 머신러도 패션이라고 말한 것, 요거죠. 그러니까 219분의 197,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기본적으로 트루스, 그렇죠? 기본 probability of prediction given truth is passion 이 197이 됩니다. 영어로 길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전개, 다음 에피소드가 베이지안 프라버빌리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안 요거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는 아주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 통계 개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란 개념과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예제보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자, if it is known the port is about passion 그죠? 패션으로 트루스가 패션인 상태에서 머신러닝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잘못되는 것의 확률, 그러니까 실제는 패션인데 머신러닝은 패션이 아니라고 한 것의 확률을 한번 뽑아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실제로는 패션인데 또 한참 올라오네. 자, 실제는 패션입니다. 패션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 아니라고 한 것, 용어입니다. 110이죠. 309분의 112가 되죠. 그 내용입니다. 어디 갔나요? 예, 그렇게 됐죠. 그것이 첫 번째 A입니다. 자, B는 A로 통해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루스는 패션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밝힌 것의 확률과 사실은 패션인데 사람 눈에도 패션인데 머신러닝은 패션이 아니라고 한 것의 확률, 이 두 개의 확률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1이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아예 두 개를 열어놔야 되겠군요. 두 개를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패션인데 패션이죠. 패션인데 패션은 309개입니다. 309개 중에서 머신러닝이 패션으로 찍었 예측한 것의 비중, 그리고 309분의 197과 실제 패션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 아니라고 한 것 112개죠. 112개, 309분의 11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이 되죠. 그 말입니다.